유튜브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지만 이 시작을 망설이게 하는 고민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레드오션이다, 어려울 것 같다, 카메라에 나오는 게 부끄럽다, 영상은 어떻게 만들까 등등 정말 사소한 고민부터 시작해서 어려워 보이는 고민도 있을 겁니다. 사실 뭐 처음 시작하는 일치고 쉬운 일은 없지요. 하지만 막연하게 고민만 하고 있으면 유튜브 활동은커녕 시작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고민의 실체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통해 단순히 막연한 고민 단계에서 계획 단계로 발전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 영상을 만듭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은 유튜브 시작 전과 후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유튜브 시작을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는 레드오션이다? 자, 레드오션이란 보통 어떠한 산업에 너무나 많은 참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단어라서 여러분들 이미 아실 거예요. 지금의 유튜브 상태가 딱 레드오션 같아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주로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자, 유튜브에는 현재 제작자와 시청자를 포함한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분야나 취향을 가진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취향을 가진 다양성 이 존재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금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취향에 관한 수요가 꾸준히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수요를 채워줄 유튜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은 반복이 됩니다. 사실 이 그림은 유튜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회 전체의 인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단순히 경쟁률이 높아져서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많은 인구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해서 그들에게 서비스하는 것, 바로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이 사회가 레드오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도 이 사회와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환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끄럽다? 자,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유튜브를 시작하지 못합니다. 시작하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한테 영상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보여주지 못할 만한 주제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대개는 단순한 이유들입니다. 나누어 보자면 자신의 외모, 목소리, 그리고 내가 말하는 모습이라던가 기타 등등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끄러움의 극복을 위해서는 그냥 해라! 라는 답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자신감을 한번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외모에 대해서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외모가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외모가 특출나지 않다고 해서 불이익이라든지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콘텐츠는 재미와 유용함,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 등이 콘텐츠의 중요한 본질이자 존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에 대한 부끄러움은 한 번만 꾹 참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중요한 콘텐츠의 본질만을 생각하시면서 일단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부담감은 서서히 사라질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외모가 정 콤플렉스다, 아니면 카메라 앞에서 말하기 너무 어렵다 이러신다면요, 아예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 나레이션으로만 구성된 영상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목소리와 좋은 내용으로만 승부하는 유튜브는 정말 많습니다.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등장하면 일단 영상을 만들기 조금 더 쉬워집니다. 아무래도 자료 화면을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촬영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효율성 면에서는 좀 좋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서 큰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목소리! 이 목소리도 누군가에는 큰 고민일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이크를 통해서 처음 들어보는 나의 목소리에 엄청난 어색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은 그 어색하다는 목소리를 가지고 지금껏 잘 살아왔으며 누군가와 이야기하거나 누군가를 설득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셨을 겁니다. 따라서 처음 듣는 자신의 목소리가 어색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또한 처음 잠깐만 그런 것이므로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나중에는 분명히 괜찮아지니까요.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이번엔 별개로 자신감 있고 발성이 좋은 목소리와 명료한 발음 등은 좋은 요소가 될 게 분명하겠죠? 여러분께서 놓치기 쉬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목소리가 어떻건 간에 카메라나 마이크가 이를 깔끔하게 담아내서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목소리를 가졌더라도 영상에 잡음이 끼어 있거나 소리가 먹먹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영상을 오래 보기가 좀 힘들겠죠?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목소리를 가졌건 간에 이 목소리를 깔끔하게 담아낼 줄 아신다면 좋은 콘텐츠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 하나는 먹고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장비가 좋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나중에 제가 천천히 한 번 더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과거에 올린 비디오 클래스 영상에서 저 예산으로도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깔끔하게 소리를 만드는 방법을 올린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셔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분류할 수 있는 부끄러움은 이렇다 정의를 할 수 없는 유형들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카메라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고 거리에서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다니려고 하니까 굉장히 민망할 수도 있고 당연히 튀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부끄러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저도 사실 바깥에서 찍는 거 굉장히 부끄러워하지만 몇 번 해보니까 사람들은 별 신경 안 쓴다라고 생각돼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굉장히 많은 인기 유튜버들도 거리에서 촬영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마음가짐이 일단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부끄럽더라도 최대한 덜 부끄러운 것부터 하나씩 도전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계신 거 하나, 바로 어렵다는 겁니다. 좋은 유튜브 주제를 짜는 것도 어려운데 동영상 만드는 것은 처음인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혹 유튜브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편집을 맡아서 해주는 편집자를 고용하시거나 영상 제작 외주처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되도록이면 어렵더라도 최대한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경우라면 아무것도 모른 채로 남에게 영상 제작을 맡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영상 제작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전혀 모르신다면 당연히 영상 제작을 맡기셨을 때 제값의 결과물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동영상 제작이란 원래 사람마다 비용이나 퀄리티가 천차만별이라서요. 보통 얼마 정도 받는다라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용도 낭비하기가 쉽고요. 결과물도 잘 나오기 힘들 겁니다. 영상 제작은 초반이라면 최대한 직접 만들어보시는 게 중요하고 최소한 5편 정도는 직접 만들고 나서 타인에게 맡길지 말지를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영상 제작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가늠이 잘 안 되시겠지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선 내가 필요한 영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파악해 놓으신다면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 여러분께서는 동영상을 만드시는데 너무 많은 지식을 배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고퀄리티 광고 CF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영화를 만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아신다면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에는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이라고 하면요. 보통 적당히 잘 찍어서 시청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편집하고 적절하게 자막 넣고 오디오 잘 들리게 하고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럼 유튜브를 어떻게 만드나?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들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면 다시금 낙담하실 텐데요.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 앞으로 이 채널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이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하면 촬영을 잘할 수 있는지, 카메라를 산다면 뭐가 좋을지, 편집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잘 편집하고 어떻게 해야 잘 찍는 건지, 맥북이 좋을지, 다른 노트북이 좋을지, 이런 것부터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최대한 저예산, 적은 노동시간, 그리고 고효율을 지향합니다. 이 비디오 클래스 채널에 업로드될 콘텐츠와 함께 여러분이 한 주 한 주 연습해 나가신다면요. 충분히 빠르게 좋은 콘텐츠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전부터 160개 이상 영상을 재미있고 멋지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많이 올려왔는데요. 그것을 보셔도 괜찮지만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쉽고 재미있게 영상에 입문하고 헛된 노력하지 않도록 좋은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로 끝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돈이 될까? 라는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사실 유튜브의 수익성 하나만 보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돈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익 그 자체를 목표로 삼아서 유튜브를 운영하시면요. 1년도 못 가서 아 유튜브 그거 잘 안 돼. 될 놈만 되고 나는 뭐 피드에 뜨지도 않고 추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접었어. 라는 부정적인 인식만 생긴 채 유튜브를 접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 유튜브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 필요 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유튜브의 수익 구조는 아마 두 가지로 나뉠 겁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 광고 조회로 인한 흔히 애드센스 수입이라고 불리는 광고 수익. 두 번째는 브랜디드 광고라고 일컫는 기업과의 협업 광고 영상. 이 둘이 흔하게 알려진 유튜브의 수익 구조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두 개에만 집중한다면 유튜브는 누구에게나 열린 문이 아니라 조회수를 굉장히 잘 내고 광고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열리는 좁은 문이 될 것입니다. 유튜브는 생각보다 이렇게 좁은 문이 아니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얻을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던 거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몇몇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평범한 자영업자였던 A씨는 유튜브에서 쿠키를 예쁘게 만드는 영상을 찍어 올렸더니 그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카페가 되는 것은 물론 전국을 돌면서 베이킹 클래스를 여는 유명 인사, 유명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 B씨는요, 자신의 전문 분야인 피부에 대한 정보들을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하고자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고 그 결과 해당 피부과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가서 전국에서 찾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또 특별한 기술은 없지만 노래 듣는 것을 좋아했던 D씨는요,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묶어서 재미있는 제목과 썸네일을 달아서 유튜브에 게시했습니다. 당연히 이는 유튜브의 저작권 시스템 때문에 조회수 수익은 제로였지만 그 채널에는 좋은 곡들만 올라온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음악 업계에서도 이를 발견하고 해당 채널에 홍보를 부탁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외에도 언급할 수 있는 사례는 굉장히 많지만 마지막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단편 영화 만드는 것을 좋아했던 H씨는요, 남들을 위한 영상도 만들어주고 그러다가 이 영상 만드는 재미를 남들도 느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그렇게 유튜브에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영상 제작을 배울 수 있는 비디오 클래스라는 채널을 오픈하고 그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별로 와닿지 않으신가요? 유튜브 시작 전과 후에 큰 변화가 있다면 맛있는 걸 먹을 때 가격을 보지 않는 것 정도? 그래서 몸무게도 이렇게 변했지만요. 결론적으로 유튜브는 누구나 방송 가능한 방송국이자 누구나 출판 가능한 서점, 누구나 창업 가능한 가게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바탕으로 내 채널에 좋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리다 보면은요, 조회수 수익이나 광고 같은 일시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얻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정말 다양하고 장기적인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넓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만한 고민 5가지를 정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정리하자면요, 첫 번째, 유튜브는 레드오션이 아니다. 두 번째, 부끄러움은 아주 잠시이고 처음에는 누구나 익숙하지가 않다. 세 번째는 어려운 것은 당연하지만 위탁은 굉장히 위험하다.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영상을 만들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저예산 고효율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비디오 클래스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돈이 되긴 하지만 광고 수익은 한계가 많다. 그러니까 넓게 생각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힘내시고 다음에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비디오 클래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바!